버터플라이 진 에어 지에어 SSL 프리미어 시즌 1 오늘 3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대현이고요. 고인규 그리고 안주영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준영입니다. 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약간 그 윤곽이 승리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플리그 1위만큼 첫 주차부터 치고 나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페이스를 잃고 주춤거리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번 SSL 프리미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그가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이신영 선수가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첫 주차에는 특히 이제 프로토스의 약세와 저그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 그 와중에 그럼 저그가 당연히 1등이 아닐까라고 뚜껑을 열어보니 네. 이신영 선수가 네. 세트 스코어 기준 4전 전승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기준 2전 전승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반면에 아직 세트 승리를 못 거둔 선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신영 선수가 본인이 이제 개인 방송에서도 언급하기로도 내가 플리그 방식이 가장 특화되어 있고 자신이 있다 라는 네.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일정상 이제 부전패를 당하기도 한 한희석 선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신영 선수가 전통의 스타리그에서는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SSL 프리미어에서만큼은 역시나 이신영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기본기가 뛰어난 만큼 이제 플리그 방식이 강하다. 예,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울발 조합 함께합니다. 네, 네 울프와 네, 발데스.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아,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울발, 울프와 발데스입니다. 더군다나 울프는 이제 대한민국, 대한미국인으로 또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멋진 얘기도 있죠. 저희가 방송에 쓸 수 있는 멘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뭐 협찬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오히려 한국 사람 같아요, 더. 그런 것이 좀 강하죠. 네, 네. 오늘 그 경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경기가 역시나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3라운드 준비된 경기를 김수현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경기 SOS 김유진, 스탯 김대영, 2경기 얼라이 한희석, 락 박영우, 3경기 별 한지원, 페이션스 조지현, 4경기 솔라 강민수, 제스트 주성우, 5경기 마루 조성주, 이노베이션 이신형. 진해와 SSL 프리미어 2017 시즌 1 선수들이 서로 간의 탐색전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접어드는 페넌트 레이스 3라운드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SSL 프리미어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보실 수 있는 방법 티켓 예매 정보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티켓 링크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5시부터 그 다음 주에 열리는 SSL 프리미어의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티켓을 예매하지 못하셨더라도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들의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 화면을 보며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치러지는 동족전입니다. 전력은 좋았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한 김효진 선수 그리고 개막전 패배를 딛고 승리를 따는 김대엽 선수의 경기는 프로토스의 동족전이지만 무척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김효진 선수가 조성주 선수의 복수와 함께 이번 시즌 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김대엽 선수가 연승을 이어나갈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경기는 한희석 선수, 박명우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한희석 선수는 2라운드 경기에 불참하면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세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우 선수는 개막전을 기분 좋게 승리했지만 지난주 이신영 선수에게 완패를 당하며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한희석 선수가 팀 입단 기념 첫 승을 신고할지 아니면 박명우 선수가 SSL에서 저그의 강세를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네, 중반부에 접어드는 페넌트 레이스에서 2패, 3패를 거두는 선수들은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없는 강등권에 다가서게 됩니다. 김배엽 선수와 박명우 선수 역시 중위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오늘의 대결,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지 경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효진 선수예요. 네, 김효진 선수 1초차, 2초차 할 것 없이 엄청난 전략들, 우리 모두를 깜짝 놀랍게는 그런 빌드들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임팩트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동족전인 만큼 또 속일 수 있는 빌드 많고 의외성 있는 카드 많이 꺼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성과, 가시적인 성과 1승 거둬가야겠습니다. 1승 1패, 1승 2패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을 거뒀던 김우재 선수고요. 예, 다음 맞자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1주 차에는 강민 선수에게 아쉬운 패배가 있었으나 지난주였죠. 조성주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고 우승자 징크스는 없다라는 것을 또 여실히 증명한 김대엽 선수라서 최근에 동족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피력하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엄살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잘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경기력을 오늘 경기에서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습을 뭐 거의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결승전 다음날에도 불구하고 2대0 승리를 거뒀던 김대엽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나는 좀 자신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김대엽 선수에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엄살일 수가 있어요. 자, 맵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고요. 만발의 정원부터 뉴커크 재개발 지구까지 추후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유진 선수가 조사해본 결과 인용 전장에서 승률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략적인 선수인 만큼 한 방에 전차를 당한다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 기쁜 맵 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으나 경기 준비됐습니다. 김유진 대 김대현 오늘 3주차 1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OS 김유진 스텝 김대현 플라이 베러 플라이 진 에어.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만발의 정원이고요. 7시에 김유진 선수의 지역입니다. 네, 이에 맞선 11시 프로토스는 김대혁 선수입니다. 조성주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김대엽 선수예요. 네, 또 선수들의 최근 기세를 여실히 또 증명하는 게 WCS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최근 포인트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벌써부터 7,350점으로 2위와 무려 3,000여 점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태평양 정도 걷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2017년 들어와서 상반기에 최고의 선수는 바로 다름 아닌 김대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김유진 선수가 프로토스 종적전에 왠지 셀 것 같다라는 이미지. 이게 뭐죠? 바로 바로 연결체 인용 전장에서. 네. 이런 전략은 글쎄요. 항상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김윤우 선수인데 바로 연결체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정찰을 배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찌감치 김대엽 선수가 내려와서 상대방 빠른 연결체 확인만 하면은. 네. 맞춤 전략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진 로공이 됐든 전진 우관이 됐든. 근데 김대엽 선수의 2인용 스타일 정찰 타이밍을 마치 알고라도 있다는 듯이. 네. 김윤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안중에서는 시작할 때 그 2인용 전장에서 약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2인용에서 뭔가 전략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2인용 맵을 좋아하는 선수, 4인용 맵을 좋아하는 선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SSL 프리모의 최국일 작가님께서 바로 그걸 데이터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김윤진 선수의 2인용 맵에서 전장은 37% 승률이 좋네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안 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의외.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반드시 빗나가는 선수네요. 네. 김유진. 네. 김대현 선수는 정찰을 지금 굳이 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죠. 왜냐면 그렇죠. 상대방이 아직까지 정찰을 오지 않았고 전진 건물을 한 것도 아니라서 차도가 김유진 선수의 앞마당에 도착할 때쯤에서 병력을 맞춰 찍어주기만 하면 오히려. 네. 말리는 쪽은 김대현 선수가 될 겁니다. 레더에서 2인용 전장에서 이런 식의 김유진 선수의 전략을 쓰는 선수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찰 타임을 김유진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렸다면. 네. 지금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초반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좋죠. 이게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그냥 배를 드러낸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뭐 2추석자, 4추석자, 6추석자 이렇게 쌓여서 찌르고 들어오는 플레이는 막기 어렵지만 사도로 찌르는 건 사도의 그림, 사이언이 기동만 막게 입구 쪽에서 수성탑 등으로 길을 막아놓고 나중에 광자가 충전 기다리고 이러면은 수비가 되긴 되거든요. 네. 근데 때마침 상대방은 정찰도 늦고 추석자도 아니고 사도를 찍었고 이러면은 김윤 선수가 더 이상 위험한 타이밍이 없어요. 네. 자, 깜짝 놀랄만한 건물들이 지금 사도한테 들키기 직전이고요. 네. 요거 통과만 허용 안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쪽. 이렇게. 과축전. 이거는 실수죠.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그만큼
상대방이 이제 안 받은 연결체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네. 모선액을 일찌감치 찍은 김대엽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원을 또 낭비한 거라서 이제는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꾼 차이가 무려 7개의 병력도 하나 잡혔습니다. 네, 사도 하나 살아나가긴 했지만 역시나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효진 선수, 김대엽 선수의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성이라는 게 야, 이 맵은 뭐 몰래 건물을 어디다 지을 수 있고 막 뭐 본진 밖에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오히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의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맵에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전략이 무엇일까라고 고심한 끝에 이건 앞마당이다 라는 결론. 네. 그리고 그 결론에 이어서 상대방이 정차 안 해준 행운, 체제의 행운 더해져서 게임은 벌써 어느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한 3분, 4분도 안 됐거든요. 네. 네. 오히려 테크 건물도 타이밍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일꾼도 많고 병력의 개체수도 많고 오히려 4인용 맵이었으면 김대엽 선수가 정찰을 빨리 가면서 상대방의 이런 노림수를 저격을 했을 텐데 네. 2인용 맵이다 보니까 설마 유진이가 이상한 거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마가 김대엽 선수를 잡았네요. 네. 업도 먼저 돌릴 수 있는 김유진이고요. 자, 분광기 나오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슬슬 상대방이 이제 예언자 타이밍 등을 생각해서 추적자 배치를 신경 써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 이후에 저 재련소라는 존재 자체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족전이든 간에 심리전에서 이긴 선수가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자, 불멸자 나오고 있는 김유진 선수.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업그레이드가 빠르다면 타이밍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트리플 이후에 공 2업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는 게 김유진 선수라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김대엽 선수는 자신이 공격할 타이밍이 없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러면 네. 오히려 반박차 빠른 멀티 오히려 상대방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네, 이게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살짝 나오긴 했는데 보기는 좀 힘든 각도였습니다. 네, 반응을 한번 지켜. 그런데 천병이 또 6시 쪽에 있기 때문에 좋네요. 이런 거 트리플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괜찮죠. 이러면 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김대엽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앞뒤로 살아나가기 힘들죠.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페이스가 완전 흐트러졌어요. 네. 원래 이런 거 분광기 살려서 후반을 도모하는 게 김대엽의 스타일인데 초반 빌드가 처음 당하는 빌드이다 보니까 이 맵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천하의 김대엽이 흔들립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진짜 어떤 파이법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풀표전 특히나 동족전이고 서로의 체제가 심하게 갈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양싸움, 조합싸움, 질싸움으로 갔을 때는 역전의 변수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풀표전들을 보면은 의외로 동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한 걸 따라잡았어? 이렇게 불리한 게 반반까지가? 라는 좀 의외 장면들이 여러 대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세 번째 연결체까지 올려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예요. 네. 한 발 한 발 계속 앞서갑니다. 그래서 그 의외성을 찾기 위해 지원서를 빨리 올려주는 거겠죠. 반박차 빠르게. 하지만 김유진 선수가 아예 작정하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체제의 의도 파악만 끝나게 된다면 이런 상대방의 식으로. 분열기 소수 타이밍 때 네. 지금 찍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기에서 두 기 타이밍에 상대방이 트리플을 먹을 텐데 그 타이밍에 한번 전멸이 끝날 때 병력을 이끌고 가서 경기를 끝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간추성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되게 빨리 가네요. 이 타이밍이 우주가 한 분을 웬만하면 안 가는데 불사조까지 찍어서 아예 내가 공 3업까지 맞춰보겠다.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볼 생각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분열기가 등장을 해서 지상을 어느 정도 장악한 이후에 부랴부랴 이제 불사조를 카운터로 따라가는 것과 분열기를 누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불사조를 모아주는 것은 완전 상대하는 입장에서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확정적으로 분열기의 머리수와 동수 혹은 그 이상의 불사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맞춤을 넘어서 카운터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김유진 잘 보고 대처를 하고 있는 지금이고요. 결국에는 불사조의 개체수를 분열기와 똑같이 맞춰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분열기는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상 대 지상에선 업그레이드도 앞서는 김유진 선수가 질 수가 없죠. 네. 자, 업그레이드 말씀해주신 대로 한 단계 더 앞서가고 있는 김유진 선수 전멸도 지금 끝나는 상태입니다. 타이밍이 되게 좋은데요. 공이업 전멸에 불사조 한 두 기 정도 타이밍에 상대방의 분열기가 딱 두 기일 거예요. 그때 트리플 지역이나 앞마당 쪽 하면은 웬만한 신들린 역장이 나오지 않고서야 막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김대엽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시야를 살짝 김대엽 선수가 잡고 있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이거는 시야를 확인하러 간 거죠. 너무 꽁꽁 맵의 70% 이상을 김유진 선수가 다 시야를 확보한 상태여서 이대로는 역전의 변수가 너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감시탑 정도로 잡고 뭐 사도든 광전사든 뭐든 돌릴 최소한의 좀 여지 이런 걸 만들어두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분광기가 오른쪽으로 슬쩍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합의 그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체제의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기사단위도 굉장히 빠르고 돌진에 업그레이드 추가적으로 누리면서 어차피 상대방이 분열기를 찍었다는 것은 러시를 거의 못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는 러시야 분열기 들어버리면 그만인 거고 돌진이 끝나면서 집전감만 갖춰지게 되면은 이 김대엽 선수의 러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그런 조합들이 이제 김윤희 선수가 지금 갖춰지고 있고요. 분광기 쭉쭉 올라가고 시야에는 나왔지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김대엽 선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빠져주기만 하면 추가 멀티 플러스 오히려 러시 타이밍을 역으로 김유진 선수가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해주신 그 러시 타이밍 곧 잡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김유진 선수가 돌진이 끝나면은 더 이상 딱히 꼭 기다려야 되는 게 없습니다. 조합이 어지간히 완성이 되고 관문 다 늘어나 있고 딱 추가 병력과 함께 아름다운 병력 구성이 되는 이런 타이밍 올라가면 딱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그런 타이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김민준 선수고요. 아 불사조로부터 분열기를 얼마만큼 잘 보호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불사조가 굳이 아니더라도 병력의 조합이 굉장히 훌륭해요. 네. 돌진광전사의 집전관 불멸자도 상대보다 훨씬 많죠. 조합 양에서 앞서가고 있는 김민준 선수입니다. 네, 김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타이밍에 교전을 자신이 원하는 전장에서 걸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대엽 선수가 들어오는 걸 한번 넓은 자리에서 싸먹는 구도를 꼭 만들어야겠고요. 자 시간이 흐르면 김대엽도 공 2업이 완성이 되지만 들어가는 김유진이에요. 네 불사조 내시면 충분히 분열기 전부 다 무효화 시킬 수가 있고요. 아예 200까지 경기를 길게 보면서 업그레이드 맞춰주고 병력의 구성을 맞춰준다면 김대엽 선수에게 그 일말의 희망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네 오히려 김유진 선수 지금 타이밍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고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네? 상대방이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을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봅니다. 병력 움직임이 좌측으로 이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좌우 흔들고 왼쪽으로 쪽 왼쪽으로 쪽 흔들어주다가 여긴 줄 몰랐지라고 급습. 이게 김유진 선수가 노리는 그림인데 그 노림수 때문에 약간 김대엽 선수에게 시간을 주고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멸로 빠져나가는 김대엽 선수고요. 슬슬 올라갈 타이밍 잡고 있는 김유진 뒤에 두번 한번 더 대고 있죠. 자 그리고 파수기가 많으면 충분히 환상불사도 다시 한번 더 보내서 상대방의 분열기 위치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먼저 들어주면서 가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자 수호방패 켰어요. 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고 결정한 것 같죠. 들어주나요. 분열기 들어주고요. 자 환류를 맞추긴 했는데 이미 분열기가 들렸습니다. 네 집정관이 앞에서 준 김유진 앞전멸 김유진 병력의 조합 좋아요 김유진 양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질도 좋고요. 자 분열기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는 확신 그리고 깔끔한 컨트롤 네 여기서 설령 GG가 나온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네.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게임까지 왔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분열기를 거의 다 잃었어요. 김대요 제일 값싼 관문 유닛만 준 건 김유진이고요. 그렇습니다. 교환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김유진 선수 자 공삼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인가요. 완료가 된 김유진 선수입니다. 초반에 그 빌드의 우위를 진짜 한 번도 상대방이 내어주지 않고 경기를 확실하게 가져오는 김유진 선수의 모습이죠. 네 활로 들어갔지만 병력이 워낙 많고요. 야,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앞에 집전관 뒤에 다시 한번 집전관 네 불사조는 거들 뿐 네 자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가도 여기는 김대엽 선수의 연결체입니다. 아 김대엽 선수도 믿었던 김유진에게 당했기 때문에 네. 경기를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1%도 없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병력이 김대엽 선수 앞마당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안전한 타이밍을 위해 혹시 모를 수비를 위해 이렇다기보다는 네.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네. 공 굴리기 너무 재밌다. 그동안의 패배가 네. 네. 김유진의 이런 타이밍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게다가 최근 페이스는 김대엽의 완벽한 페이스였잖아요. 네. 김유진 대 김대엽, 김대엽의 우위를 점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경기는 달라요. 김유진이 준비를 진짜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과 압도적인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김유진 선수고요. 조합도 훌륭합니다. 아 근데 웬만하면 싸움 범칙도 한데 네, 이거 네. 또 되지 않나요? 네 이거 다음 경기 김대엽 선수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경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들어가는데요 김효진 앞뒤로 GG 더블 연결체 프로토스대 프로토스컷 2년 전장에서 과감하게 선택한 김효진의 승리입니다. 네 의외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반전 영화가 야 최고의 반전이라는 예고편에 쓰여있는 영화가 최고의 반전이 뭐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아무 반전이 없는 게 최고의 반전이거든요. 아. 그것처럼 뭐 몰래건물, 암흑기사, 뭐 예언자, 뭐 전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확장. 이게 오히려 김유진의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게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좀 약간 망설이는 느낌도 들었어요. 아니면 경기를 즐긴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분명히 네. 이겼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플레이하는 선수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김유진 선수가 승리 소식이 많이 잠잠했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를 상대로 보다 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줘야 다음 경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을 생각할 것 같고 단판이 아니라 다전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김유진의 나름대로의 설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인용 전장에서 김유진이 좋은 출발을 보여주면서 반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패배가 이 한 경기를 통해서 김민 선수의 모든 것들을 다 깨우쳐줄 수 있기를 많은 팬분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상대는 김대엽이에요. 김대엽 선수가 기본기에서는 요즘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기만으로 승부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전략 게임이고 심리적으로 상대를 속이고 위축시키고 때로는 과감한 수, 때로는 극단적인 수가 승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상대가 김유진 선수거든요. 네. 네, 맞춤 대응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김유진 대 김대엽 세트 두 번째 경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OS 김유진 스텝 김대엽 1대0 김유진이 앞선 가운데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5시에 김유진 선수의 프로토스입니다. 더블 연결체 김유진다운 경기를 빌드를 준비한 모습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11시에 프로토스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2대0으로 깔끔하게 조성주를 지난주에 잡아냈는데 일단 출발은 좋진 않아요. 네. 당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완전 당했죠. 그리고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원래 2인용 전장 정찰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오늘 1세트 빌드 한번 당해보고 계획에 없었던 정찰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기분이 언짢다는 말이죠. 그렇죠. 준비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 패턴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김대엽 선수에게 분명히 뭔가 그냥 신경을 쓸 일들을 또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김유진 선수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엽 선수가 뭐 너무 위축된 막 극초반 동작 같은 건 안 보여주고 있네요. 되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나기 초창기 시절입니다. 아, 옛날 사람. 네. 최현식 선수와 정민수 선수가 레더에서 7번을 연속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계속 만날수록 서로 맞춤을 하고 전진 건물을 하고 막 벙커링을 하고 막 예, 전진 수정탑에 올인을 하고 막 난리를 하니까 점점 이 두 선수들이 자존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점점 정찰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전략 다 해봐. 나는 안 가고 막아줄게 하면서 나중에는 막 인구수 막 70대 정찰 가고 결국 7번 연승하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정찰 가면 심리적으로 지는 거래요. 네, 그게 선수 마인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선수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범인의 생각이잖아요. 이건 진짜 리그 네. SSL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자존심 이런 문제를 이미 떠난 네. 상황입니다. 저 시야가 사각지대라서 뭐 전진 우관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예언자가 도착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상대는 김유진이에요, 김대엽. 네, 자원은 우주관문학이 딱 좋은 자원이긴 한데 와. 자, 우주관문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예. 1초면 도착하겠네요. 예언자의 이속이라면 당연히 우범진은 9시에요. 그렇죠. 네. 네. 원래 9시에 전진관문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많이 하던 그런 지역을 먼저 찾고 있는데 일단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탐사정의 정찰 타이밍으로 봐서 탐사정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타이밍에 지금 빨간색 김민 선수의 탐사정 정찰을 갔거든요. 이 타이밍까지 안 나와 있으면 사도는 아니다라는 거 압니다. 구석구석 찾아요. 네. 네. 추적자가 찍혔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보는 순간에는 네. 어쩌면 이거 공허 포격기 찍어서 분광 네, 분광정렬 네. 네. 피고 그냥 추석자 녹여버리겠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초반에 살짝 올인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뭐 하나 찍고 상대방이 멀티를 가져가든지 테크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자 슬쩍 한번 올라가 봅니다. 네, 입구는 열려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네. 네. 과충전을 빼고 싶어하는 움직임인데 자 김대엽 선수도 근데 노림수가 있기는 해요. 자. 잘 막았습니다. 아, 네, 다 잡혔어요. 네. 사도가 너무 빨리 잡혔죠. 게다가 사도를 꾸준히 찍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모이게 되었을 때 추적자 대 사도 대결에서 추적자가 완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김유진 선수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선익 찍어주면서 이후에 추적자를 찍어준다든지. 자, 추적자가 다 빠져 있거든요. 과충전이 지금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상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 들어왔고요. 예언자. 아, 47. 47, 2, 49. 자, 하나. 그래도 반응은 좋습니다. 네. 네. 자, 한번. 자, 근데 이래버리게 되면 일꾼이 7기가 잡혔기 때문에 이 3관문에서 병력을 지어짜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자, 위로 또 사도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자, 예언자가 또 살아있다면 아무래도 후속 예언자를 대비하기 때문에 추적자가 떠날 수가 없고요. 이러면 러쉬를 가려다가도 김대엽 선수가 러쉬 타이밍을 못 만듭니다. 왜냐면 일꾼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주관문은 다행히 일단 걸리긴 했는데 예언자를 찍다가 취소했고요.
네, 이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보통 추석자 머리수에서 심하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석자의 극상성 유닛인 불멸자나 공허폭격기를 한두 개 섞어주면서 그 위험한 타임을 버티는데 밖에 나가 있는 우주관문이 점령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추석자 PC에도 좀 수비가 깔끔하게 된다라는 보상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추적자가 예언자에 묶여있어서 상대방 앞마당 먹을 때 한번 찔러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유진 선수도 날카롭게 삼관문을 하나 더 늘려주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한 번만 잘 밀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본진에 있는 추적자가 합류하면서 경기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수정탑! 네. 이 추적자를 막는 게 이 추적자를 막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자, 추적자 수차 차이가 좀 납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소환이 되고 있는 김대혁 선수의 추적자고요. 추가 추적자가 합류를 해서 밀어낼 수만 있다면 추가 테크 유닛이 안 나오는 김유진 선수라서 네, 그렇죠. 싸움이 되긴 되는데 지금 사도가 점사 컨트롤은 김유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소환. 사도를 먼저 때릴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하나 점사, 네. 점사 추적자, 컨트롤. 추적자만 추적자, 하충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충전! 네, 8-3에 예언자가 한 번 더 난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러고 딱 하나 추가되는 불멸자, 이러고 딱 하나 추가되는 공허, 이게 수비의 핵심인데 그렇죠. 없어요! 네. 자, 11시 예언자 들어갔죠? 자, 이제는 뭐 과충전으로 걷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 방 더 없어버리면 네. 어쨌든 한 번 더 막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김대엽 선수 뒤가 없습니다. 자, 반드시 풀어야 되는 김대엽 선수고요. 네, 연결체 줄 생각해야겠죠 이러면. 예. 네. 김대엽 선수도 모든 걸 걸었죠. 일꾼이 잡히고 있는데도 딱히 뭐 일꾼 뭐 보충하고 아마당 먹고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네. 예언자 살아 있습니다 김효진. 한번 올라오고 싶게끔 만든 다음에 파수기로 끌어먹는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더 이상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멀티를 깼고 자신도 일꾼을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잡았잖아요. 네. 그 다음 수를 읽어야겠죠. 김대혁 추적자 수단 더 많고요. 우주관문 따라 올라가고 있는 김대혁 선수예요. 저 우주관문의 의도는 아마 상대방이 예언자를 끊어주고 자신이 역으로 예언자를 찍겠다. 아마 원 불사조 이후에 원 예언자 이런 식의 수준을 이렇게 하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전멸이 끝났을 때 공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김희준이 한 번 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어, 설마 12시에 설마 저. 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진의 꿈. 네. 네. 여기서 예언자 한 기 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예측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게 손해를 보는 그림은 아무래도 이제 예언자 한 번 더 찍었다가 불사조에 둘 다 잡히고 그러면 이제 자원 낭비이긴 한데 네. 아, 글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주관문을 보지 못했고요. 네. 김유진 선수는요. 자, 슬쩍 보일랑 말랑한 그런 위치인데 네, 일을 하러 가야 보이는데 네. 지금 안 보여요? 아니 설마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리스크가 큰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본진 자원이라서 네. 예언자 하나하나 누르는 게 자원상 진짜 압박이에요. 그렇죠. 자, 추적자로 입구를 조여놓고 있는 김대엽 선수인데 뒤에서 지금 예언자가 뽑히고 있습니다. 전멸이 될 때, 딱 그때만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들어왔고요. 하나. 지금 그냥 예언자 그냥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네. 자, 하지만 전멸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김유진은 마지막 한 방을 노려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전멸 한 반 정도 완성이 된 김유진 선수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장으로 입구가 막혀버리면은 역장을 지나치는데 전멸 쿨이 한번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점사 컨트롤에서 뒤로 빼는 전멸 쿨이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내려가는 게 요 정도 규모에서 쉽지 않고 네. 몰래 밖으로 빼는 전략을 쓰지 않는 이상 네. 정면 돌파는 좀 굉장히 위험한 수가 됩니다. 일단 먼저 빼내고 앞뒤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무조건 셋이로 가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환상 정찰 한번 해주면서 상대방의 황혼회를 보고 싶긴 할 텐데 아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그 타이밍을 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빠지는데요 김대엽. 네. 이게 앞마당으로 빠져서 불멸자가 합류를 해버리면 네. 막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잡아먹어야 되지만 그만큼 김대엽 선수의 타이밍을 재는 능력이 굉장히 발군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끗 차였습니다 정말로. 네. 네. 보지 않고도 느끼는 그런 감을 김대엽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거 파수기 하나는 잡아준 모습이었고요. 네. 게다가 불사조가 또 있으면 상대방의 전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싸움이 되기는 하죠. 네. 자, 뒤에 파수기 하나가 또 소방패 기다리고 있고요. 와, 언덕을 끼고 싸우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긴 하네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먹고 있는 김대혁 선수예요. 네, 전멸이 있다면 이쪽엔 중력자 광선이 있다. 네네. 네, 전멸이 됐는데 전멸의 이점을 전혀 못 살렸죠. 그렇습니다. 그냥 스턴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대혁 선수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만큼 김유진 선수가 앞마당 욕심을 내기도 했고 수정탑을 미리미리 두 개를 완성을 시켜놨더라면 과충전을 보다 더 잘 켜주면서 수비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을 김대엽 선수가 정말 잘 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긴 한데 김대엽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연결 체제 따라가고 있는 김유진 선수예요. 1군의 수저는 비슷한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불리하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쪽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유닛은 아무래도 차원 분광기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불사조를 한번 뽑은 걸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분광기 쪽으로는 손이 잘 안 갈 거예요. 아, 부담스럽죠. 네. 네. 공중격추되면 더 심각하게 분리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김유진 선수의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먹는 게 있어야 다른 태클을 타서 노림수를 날릴 텐데. 아, 배고파요. 먹는 것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열기를 가서 역전을 하자니 불사조가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체제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추적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시로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200까지 쭉 모으면서 후반 가는 것 말고는 네. 조합을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든지. 200까지요? 네, 그것 말고는 무조건 네. 공격권은 김대엄 선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0까지 상대방의 저병력을 못 나오게 묶어두려면은 네. 네, 추적자 한 개 한 개가 거의 홍길동급으로 활동을 해요. 아, 그럼요. 네. 영웅 추적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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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수가 하나하나 컨트롤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하여튼 예전에 프리포올이라고 네 있었죠, 있었죠. 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아 근데 지금은 워낙 김대엄 선수가 유리한 걸 알고 있어서 정찰만 꾸준히 해주면서 상대방의 테크만 확인해준다면 네, 지금까지는 어려움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병력의 양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김대엄 선수입니다. 네. 김민준 선수도 판단이 좋긴 해요. 상대방이 전멸이 안 됐기 때문에 불멸자로 수비를 하면서 확장을 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읽고 자신이 먼저 오히려 연결체를 지었잖아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판단 자체는 참 좋은 선수인데 그런 판단으로 이 게임이 뒤집어질까요? 네. 그럴까요? 네. 파수기가 4기라서 끊어먹는 건 좋긴 하거든요. 상대방이 시야 없을 때 올라오다가 4파수기로 역장으로 끊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병력을 갉아먹어주기만 한다면 네. 하나하나 따라가는 방법인 건 맞아요. 하지만 김대엄 선수가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자, 올라오는 거 끊어먹고 왼쪽에 있는 연결체 돌리고 얼추 비벼지는 네. 네. 이런 경기를 지금 김대엄 선수는 기대를 김민준 선수는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김민준 선수가 정말 불리할 때 뭐 도박적인 수, 예, 뭐 역전하기 위한 수 이런 걸 잘 준다는 느낌은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점을 놓고 봐서 1분 30초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아까 불리해 보이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나아 보이죠? 네. 네. 다만 이제 앞마당 가스를 전혀 못 먹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배가 고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 김대엄 선수의 지금 생산차를 보시면은 지원소, 예언자, 공일어, 활발해요. 네. 다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의 시간을 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네. 올라갑니다. 김유진. 자,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는 값싼 사도를 섞어주면서 내가 확실히 타이트하게 이 타이밍 한 번을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자, 소방 뺏기고 일단 역장은 잘 들어갔어요. 네, 전멸로 빠지고 있는 김대엄. 네. 자, 근데 앞전멸. 힘에 붙일 수밖에 없는 네. 게 사실이고요. 네. 아, 분광기가 있긴 있었지만 병력을 많이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200을 가거나 자신이 먼저 칼을 빼어드는 건데 앞마당 가스를 채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쥐어 짜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확실히 사도를 한번 쥐어 짜내서 분열기 전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안 그럼 조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자, 일단 들어갑니다. 네. 역장! 소방칼 뽑아드는 건데 분열기 나오면 무조건 막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위치 보세요. 진짜 완전히 이거 그리고 야, 기가 막힙니다. 사도가 파고들어야 의미가 있지. 네. 병력의 조합상 추적자를 잘 잡지는 못하거든요. 한타면 가득히 추적자가 있는 김대엄 선수 앞전멸! 네, 진영이 한 마리 하크 자체였습니다. 취재! 아름다운 전술, 정말 한 마리 하크처럼 날개를 확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활약으로 이게 맞춰주는 김대엄 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인구수가 맞춰지는 거는 뭐 경기의 유불리가 갑자기 김유진이 따라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김대엄 선수가 생산 쪽에 투자를 했고 건물 쪽에 김유진 선수는 아예 쥐어 짜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구수가 맞춰질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김대엄이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뚫리는 게 맞았고요. 하지만 김유진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멋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유진 선수는요. 네, 그 전략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풀려나가는지 1, 2세트 이제 교환을 다 했었죠. 그런데 분리할 때 따라가는 능력도 출중한 선수긴 하지만 일단 전략적인 선수는 안 통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리해진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도 그 전략의 이면을 그렇죠. 보여준 한 경기이기도 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네, 이 세 번째 경기 역시나 전략이 굉장히 난무하는 뭐 그런 전장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김대엄 선수의 그런 날카로운 촉 김민 선수가 걸려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경기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1대1 팽팽합니다. 김대엄 선수 따라오면서 마지막
첫 번째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세 번째 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뉴코크 재개발 지구에서 시작합니다. SOS 김무진 스텝 김대영 플라베로 플라이 진 에어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7시에 김유진의 프로토스입니다. 자, 전략을 두 번 사용해 대 1승 1패고요. 이에 맞서는 김대엽 선수의 지역은 5시입니다. 한 세트 따라 붙으면서 김대엽 선수의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플라이베러 플라이 진에어가 좀 달라요. 챌린지와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느낌 다르죠? 네, 완전 네. 그 중저음에 네. 네. 아, 아무튼 많이 다르네요. 역시 프리미엄만의 느낌이 있어요. 아, 네. 개인적으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월요일은 프리미어예요. 뭐야? 네, 여튼간에 아, 자, GS의 우승자 자존심 네, 선택을 보여줘, 파이팅. 그렇죠. 네, 우승자 클라스 그럼요. 아직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퓨플전이라는 게 최근에 메타가 좀 변한 게 사실 있었어요. 뭐 극후반으로 가서 우주무한도 뭐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메타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동적전의 메타 변화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닛, 같은 체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거의 동일한 유닛으로 치고받고를 하다가 아주 약간 요 정도 요요 부려도 안 밀리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에 100에서 99냐 101이냐를 살짝 선수들이 실험을 하고 메타가 아주 느리게 네. 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지평선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폭포전 메타인데 네.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한 10라운드 판정승 정도를 한번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한 발짝 변하는 네, 이런 게 이제 폭포전의 메타라는 건데 네. 근데 김유진 선수는 판정을 안 갑니다. 그냥 이기든 지든 KO라서 그렇죠. 에라 하고 이렇게 펀지를 받는 선수라서 네. 이 대결에서는 우주모함은 보기 힘들겠네요. 네. 색이 확실합니다. 김유진 아주 선명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수정탑 위치도 보통은 이제 본진 쪽에 건설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입구에 하나, 앞마당에 하나를 건설하면 광물필드에 이 삼각형 모양의 수정탑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상대 예언자를 잘 못 맞거든요. 네. 근데 글쎄 뭔가 생각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추적자 뽑고 있는 김대엽이고요. 김유진은 윤수! 윤수 드디어 이어 잠수 드디어. 잠수하다가 드디어 풀었습니다. 윤수 와 윤수를 SSL 프리미어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어 윤수 네 오셨네요. 예 어 윤수 선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네 예선을 뚫어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그런 프로게이머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네. 아우 화이팅 하셔서 네. 조만간 프리미어에서 경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요. 아, 네. 제가 그 김도우 선수하고 또 이제 연인 사이잖아요, 이스포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항상 김도우 선수를 만나면 도대체 윤수는 어디 있는가 물어봐요. 네.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드디어 네, 나타났네요. 자, 수면 위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마당 쪽. 자, 김재호 선수 연결체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죠. 사추적자 찍어주면서 연결체 가는. 어허. 아직은 탐사정이 아직은 아저 두기 세기 모서리기 네. 모서리기 잡았어요. 네. 마타를 네 사도가 워낙 잡혀가지고 와 이거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자 그래도 3킬 했습니다. 아 이거 김유진 선수가 한때 진짜 많이 하던 패턴이거든요. 네 사도 계속 보내면서 일꾼 바꿔주고 예언자로 일꾼 꾸준히 잡아주면서 자연스레 상대방이 격차를 벌리고 상대방이 러시로 올 때쯤 자신은 과충전으로 수비를 하는 그렇죠 네. 이런 식의 패턴인데 지금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추적차 끄집어내면서 사도가 들어가면서 예언자가 좀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의 이런 패턴의 기본 마인드는 이겁니다. 너는 일꾼만 계속 새로 뽑아라. 나는 그 사이에 앞마당 네. 먹고 병력 갖춰갈 테니까 사도로 일꾼 잡으면 일꾼 새로 뽑고 사도로 일꾼 잡으면 일꾼 새로 뽑고 이게 김유진 선수의 마인드인데 네. 그렇죠. 이 일꾼이 생각보다 너무 안 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엽의 일꾼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상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건 몰랐지. 자, 한 번 더 김대엽인가요? 네. 자, 이래서 자,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세 개의 다섯 개 많이 잡혔어요. 네. 자, 그리고 예언자 살아나가고 있고요. 앞마당 쪽 없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네. 잡아야 한번 지금 역공 타이밍을 재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유진 선수가 좋아요. 자원을 굉장히 아껴서 추가 테크를 많이 올렸습니다. 자, 추적자가 있긴 하지만 일단 벌써 5킬이 나왔고요. 두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채팅을 했어요.
김희준 선수가 이기든 지든 일꾼만 잡겠다. 김대엽 선수가 아, 내 일꾼을 제발 잡지 마. 너무 슬퍼. 네. 멘탈을 부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한 번 더. 그리고 2킬. 어, 이거 잡으면 잡잡잡잡. 아우. 가중저도 뺐어요. 네, 지금 김희준 선수가 배를 엄청 굴렸습니다. 병력 안 찍고 모든 탱크를 다 탔어요. 멀티 가져가면서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못 오게끔 예언자를 흔들어 주면서 나는 자연스레 고탱크 병력을 확보하겠다인데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선 일단 정찰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정찰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화수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언자 두기도 고스란히 살아있는 김효진 선수입니다. 네. 일단 파수기 하나요? 파수기 하나. 네, 전멸이 끝날 네. 때까지 버티기는 할 텐데 파수기 하나로 지금 안 원 파수기에 네. 모든 탱크 다 탔고 예언자 이거 말도 안 되는 빌드거든요. 야, 지금 일단 100입니다 파수기 하나가. 네. 근데 뭐 알아야 로시를 가죠. 그러니까요. 예,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예언자만 딱 믿고 저렇게 이제 배불리는 프로토스를 보면은 자신이 평소에 테란전을 할 때 상대 테란들이 느끼던 그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예언자 두 개예요. 이번에 1.4. 맞춤전 없어요. 자, 둘, 셋. 와. 자, 넷, 다섯. 원샷, 원킬, 여섯. 자, 쭉쭉 일곱. 예언자 잡아야 돼요. 여덟. 예언자 잡아야 돼요. 열. 일꾼의 희생을. 네. 아우. 아, 전멸이 완성이 됐는데 예언자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무조건 달려서 예언자가 또 뭘 하든지 간에 타이밍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가몬이 완성되면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인프라 쭉쭉 늘어나고 있는 김유진 선수고요. 자, 나가죠 김대엽. 지금 사도가 또 나갔거든요. 저 사도마저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용도인데 무시해버리고 타이밍을 잡는다면 어떻게 앞전멸로 불멸자만 끊을 수만 있다면 네. 또 모르는 거예요. 자, 사도학은 엇갈렸고요.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멸자! 이게... 이골! 불멸자! 잡혔고요, 불멸자 잡혔고요. 네? 보호막 빠졌어요. 앞전멸! 앞전멸 따라갑니다. 불멸자 잡아야죠. 근데 이거는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사도가 앞에 길을 밝혀주니까 네. 상대방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싶어서 모든 병력이 진출한 건데 살짝 독이 되긴 했어요. 물론 아직도 유리한데 변함은 없긴 합니다만. 자, 들어갑니다. 불멸자 잡아냈고요. 분광일까지 잡아냅니다. 아... 하지만 이가 충전. 아, 불멸자만 잡고 빠졌어야 됐는데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네. 갚아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말씀해주신 그대로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과로는 만족을 못한다. 나는 훨씬 많은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쫓기던 마음이 아. 결국에는 악수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언전 잡히긴 했지만 사도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네, 사도가 치는 몸력장! 아. 네, 갇혔어요. 어휴, 네. 탈출? 네, 마치 무슨 엠신공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네. 아, 근데 하지만 암흑기사가 과연 이게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 예언전을 잡기는 했는데 관측선을 한 기나마 뽑아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암흑기사를 뭐 동시에 네 기를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찍어봐야 한두 기인데 그거로 일꾼을 뭐 수십 기를 잡아야 됩니다. 자, 역장 치고 있지만 사이언 이동 들어가서 자, 탐사도 같이 네, 이건 그냥 홀드 컨트롤 해주면서 일꾼만 속아주기만 해도 네, 네, 많이 변수가 사라지긴 하죠. 사도 병력에서도 이기겠는데요 이거는. 자, 너무 네. 많이 왔는데요. 병력에서 그냥 이겨요. 그렇습니다. 아, 일꾼을 살려야 돼요. 자, 갈 데가 없습니다. 김대엽 선수의 추격자 갈 데가 없어요. 김효진! 아니, 이거 김대엽 뒤지 타이밍이에요! 네, 아무 기사 복지도 못하겠는데요, 이거? 네! 자, 사도 하나, 추격자 하나! 정리되고 있고요. 야, 김효진의 설계가 와, WCS 포인트 1등을 잡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김효진, 사도 숫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김대엽을 잡을 땐 역시 일꾼을 지지! 김대엽을 잡으려면 일꾼을 잡아라. 네. 네, 이런 그 정석이 오늘도 또 한 번 통했습니다. 정확하게 더해보진 않았지만 누적 40기 가까이 잡혔을 것 같거든요. 만기요? 한 경기 안에. 네. 엄청나게 집요한 김효진 선수의 일꾼 테러가 김대엽의 마인드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효진 다시 한 번 또 멋진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약간 패배만 있었기 때문에 김효진 굉장히 SNS에서는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금방 뭐 지는 해가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있었었는데 오늘 뭔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와, 1세트에 빠른 연결체 2인용 전장에서 2세트에 상대 앞마당의 전지루관, 3세트는 아예 예언자로 씨를 말리면서 모든 테크를 다 올리는 네. 정말 1등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변칙적인 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나네요. 아, 김대엽 선수의 모든 그 살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본진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예언자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일꾼의 씨를 말렸어요. 네, 누구보다 많은 일꾼을 잃어봤기에 누구보다 일꾼 지키는데 더더욱 애정을 쓰는 김대엽 선수를 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 몇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집요함 그 자체에 김민주 선수가 드디어 1승 신고하네요. 예언자 장정신 이런 컨트롤로 김민주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일단 냈습니다. 2대1 어렵게 가긴 했지만 SSL 마수거리 첫 승리를 거둔 김효진 선수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한희석 대 박영호 선수인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